누나!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벌써 수술 끝난 거야? 아, 칼로 고기만 썰면 되지 왜 손가락까지? 선생님, 우리 누나 셰프 될 수 있는 거죠? 인간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. 에? 좀 깊게 베긴 했는데 예쁘게 잘 꿰맸으니까 항생제랑 연고 처방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. 예? 이야, 너 연기 많이 늘었다. 우는 줄 알았어. 오. 지금 나랑 장난해? 아, 엄마한테 대체 뭐라 그런 거야? 왜, 엄마 또 오바했어? 역시 우리 엄마네. 근데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공연한다 하지 않았냐? 택시! 기사님,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?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. 뭐야, 두 자식. 좋아해. 좋아한다고. 유승현! 좋아한다! 그날은 아니다. 그날은 분명히 못했다. 민식이 저놈 때문에. 이 새끼. 그러고도 네가 친구야? 현수야. 자비, 어? 자비 임마. 저 나쁜 새끼야. 여태 가만히 있다 뒤통수 치, 이 새끼가 진짜. 야, 야. 불완전한 인간을 만든 신의 애프터 서비스는 용서하잖냐? 형은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? 말렸어야죠! 그래, 내가 잘못한 거야, 어? 그지? 그러니까 둘은 좀 싸우지 마. 승현이 왜 국가? 나한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. 나도 처음부터 승현이 좋아했어.
너 때문에 티도 못 냈던 거고. 그래서 지금 내가 잘했던 거냐? 그러게 누가 오지 말래? 승현이 앞에 없었던 건 너야. 네가 안 왔던 거라고. 자, 대기실인데요. 공개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공개 고백? 어, 무슨 공개 고백이야. 영화도 아니고. 승현이 넌? 나도 좀. 응? 생각만 해도 오글거린다. 하, 그렇게 쓸데없는 이벤트 버리는 놈들이 꼭 있다니까. 어후. 어우, 야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어후. 그놈 말이 맞다. 나도 좀. 응? 생각만 해도 오글거린다. 내가 망설였고. 승현! 좋아한다! 내가 도망쳤다.